장재인, 엑소, 코코바 편곡 죽이는 노래 나올 거류 인터뷰 스포일러. 장재인 사진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호형 기자. 가수 장재인이 그룹 엑소의 코코코밥, 코코팝 편곡에 욕심을 냈다. 장재인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관남동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신곡 버튼 발매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그는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을 다시 한번 편곡해볼 생각은 없냐는 질문을 받았다. 앞서 장재인은 미스틱과 SM 엔터테인먼트의 컬래버레이션 음악 예능 눈덩이 프로젝트에서 가수 자이언트 핑크 퍼센트와 함께 걸그룹 레드벨벳의 덤덤을 재해석해 호평받은 바 있다. 당시 리얼 악기를 사용해 편곡했고 원곡의 템포보다 느린 레이백 사운드로 보다 소울풀하고 그루브한 분위기를 살려내 색다른 느낌을 준 것. 이와 관련 장재인은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라고 화답했다. 그는 덤덤을 재해석해 불렀을 때에는 사실 별 생각 없이 회사 권위로 나가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다면서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많이들 들어주셔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음악을 함께 해온 밴드 친구들과 함께 엑소 코코밥, 코코팝 편곡을 시도하려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꼭 도전해보고 싶은 곡이라고 전했다. 장재인은 일렉트로닉 한 댄스곡을 오리지널리틱하게 바꾸기에 엑소, 레드벨벳의 곡들이 아주 좋더라며 재집하게 펑키 만들어보고 싶다. 아마 죽이는 곡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장재인의 신곡 버튼은 윤종신이 작사 작곡하고 조정치가 편곡한 포크 스타일의 음악이다. 1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호영 기자 네트 S2.com